안녕하세요. 건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아기의 변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의 원인과 코변과 점액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몽글몽글한 덩어리는 정상변이에요. 아기의 변에 몽글몽글한 쌀알 같은 흰 덩어리를 본적 있죠? 모유와 분유만 먹는 생후 6개월까지의 아기의 변에서 자주 볼수 있어요. 쌀알 같은 흰 덩어리는 모유나 분유 속에 유지방이 응고되어 나오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어도 흰 덩어리들은 나와요. 소화가 안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흰 덩어리를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모유 수유를 중지하거나 분유를 교체하거나 특수 분유를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흰 덩어리가 쌀알 같은 크기일 수도 있고 모래와 같이 아주 곱게 갈아진 가루일 수도 있어요. 지독하고 시큼한 냄새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기의 변에서 지독한 냄새,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우리 아기 소화기관에 무슨 문제 있나? 장염인가? 막 이렇게 걱정이 되실 거예요. 모유를 먹는 아기의 대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 시큼한 냄새들은요, 대부분 엄마가 섭취한 음식의 향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아기의 건강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아기의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잘 증가하고 있고, 대변의 양상, 색깔, 횟수, 이렇게 쌀알 같은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변으로 보이고 있고, 아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편안하다면, 아기의 건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내 모유에 무슨 이상이 있나, 내가 먹는 식단에 무슨 이상이 있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엄마의 식단을 막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우리 엄마들 아기 키우는 것도 힘드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맛있는 거 찾아서 얼른 드셔. 또 분유를 먹이는 아기의 경우에 아기의 대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혹시 내가 먹이는 분유 브랜드가 아기에게 안 맞는 게 아닌가? 혹시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닌가? 매우 걱정하면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방귀 냄새가 지독하고 막변 냄새도 엄청 지독하지만 우리 아기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잔다면 건강에 이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소화가 잘 되어도 냄새 날수 있어요. 냄새는 없는데 변의 양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아기가 방귀를 엄청 많이 끼고 막 방귀 냄새, 변 냄새가 엄청 지독하고 시큼한 냄새가 나더라도요. 아기의 대변 횟수가 하루 5회 이하. 그리고 변의 색깔이 정상적인 색깔들, 그 다음에 양상이 흰 쌀알들이 몽글몽글 있으면서 약간 물기 있는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면 아기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방귀 냄새 지독해도요, 체중 잘 크고 잘 먹고 잘 놀면 우리 아기 건강한 거예요. 아기의 변을 보고 건강의 이상 신호를 읽자. 사진과 같은 변을 점액변, 코변이라고 부릅니다. 대장 점막에 있는 점액질이 묻어나오는 것인데, 이 점액은 대장 장벽을 보호하고 변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아기들은 소화 기능이 아직 미숙해서 대장 점막의 점액질이 대변에 완전히 섞이지 않고 표면에 묻어나오는 거예요. 가끔씩은 나올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라는 아기의 경우에 좀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점액변을 하루에 한번 혹은 주한 2, 3회 정도 보았어도 아기에게 다른 증상이 없고 아기의 활동 상태가 매우 좋다면 하루 이틀은 좀 기다려 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기가 점액변을 보았을 때좀 기록을 해 놓으세요. 점액변을 보고 난 후에 평소보다 3회 이상 변의 수가 막 늘어나고, 변을 볼수록 점차 묽어지면서 건더기가 없는 변을 보거나 아기가 처지거나 보채고 미열과 구토가 동반된다면 세균성 장염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세균성 장염일 경우에는요, 변의 수가 좀 많아지면서 약간의 피가 섞여 나올 수가 있어요. 변 색깔이 좀 검거나 붉은색의 변을 보았다면 혹시 피가 섞여 나온 것은 아닌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미열과 구토가 동반되기 때문에 아기가 매우 힘들어해요. 보채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엄마 품에만 있으려고 하는 등 매우 괴로워합니다. 이럴 때는 즉시 병원에 가서 꼭 소아과 선생님께 진료를 받아보세요. 변 전체가 흰색 변인 경우. 변 전체가 흰색 변인 경우
빨리 큰 병원에 가보세요. 신생아가 이러한 흰 변을 보았다면 담도가 막혀서 담즙이 나오지 않아 생기는 증상일 수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변이 아니에요. 저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10년 동안 딱 두 명의 아기에게서 발견하고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의사 선생님을 만나세요. 되도록이면 응급실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의 변 자체가 완전한 흰색, 아무리 노란색이 섞였다고 봐도 아이보리 정도의 색깔밖에 안 될 때는 병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우리가 좀 노란색이 대부분인데 약간 희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약간 녹색인데 좀 녹색이 좀 많은데 흰색보다 녹색이 확실하게 많은데 좀 희다 이렇게 약간 섞여 있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담즙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노란색이나 녹색을 띨 수 없고 먹은 색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얼른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엄마 아빠들, 아기의 대변 색깔과 양상을 나는 판단 내리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소아과 선생님한테 기저귀 자체를 가서 보여주면 또 기저귀를 탁 열면 이게 균이 막 이렇게 쫙 퍼질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에 가져가는 동안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저귀에 묻은 변의 색깔과 형태와 수분의 양이 좀 달라지면서 선생님이 딱 봤을 땐 전혀 다른 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의 변이 좀 이상하다, 색깔이 좀 의심스럽다 그럴 때는 바로 밝은 곳에 딱 기저귀를 놓고 조명 딱 켜고 등 딱 켜고 바로 사진을 탁탁탁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핸드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봤는데 필터가 먹으면 안 되겠지. 엄마들 필터는 끄고 필터 끄고 네, 색깔이 너무 짱하게 보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탁 사진을 남겨 놓으세요. 이유식과 유아식을 먹는 아기의 대변. 생후 6개월까지 모유와 분유만 먹던 우리 아기들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변의 양상도 변합니다. 묽었던 변이 좀 뒤직해지고 평소에 변을 잘 보았던 아기들도 며칠씩 변을 좀 안 볼 수 있어요. 또한 아기가 이유식을 섭취하는 동안에 수분 섭취가 부족해질 경우에는 변비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변비 증상이 생겼다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유산균을 잘 먹이는 거죠. 그런데 유산균을 먹였는데도 왜 변비 증상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우리 아기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다른 아이들보다 물을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 엄마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6개월 이전의 아기들은요, 이유식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나 분유 수유 양이 하루에 뭐 6,700은 당연히 넘고요. 700 이상 되기도 하고 많이 먹는 아이들은 1,000ml까지 먹기 때문에 이 모유와 분유가 수분 섭취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유와 분유를 대부분 먹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가 8개월 이후 중기 이유식을 할 때부터는요, 이유식 양이 급격히 늘어나요. 하루에 막 2,300g 이상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유나 모유 섭취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네, 8개월만 돼도 아이들이 분유를 한 500대, 많아야 600대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수분 섭취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유식은 더 되직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변비 증상 생기지 않도록 식사와 식사 사이, 수유 텀과 뭐 이유식 텀 사이 식간에 물을 잘 먹여주세요. 아기에게 물을 줄 때는 정수기물 안 되고요. 반드시 끓였다 식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름철에는요, 오전에 한번 끓여서 식힌 물 주고 오후에 한번 끓여서 식힌 물을 줘서 물이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꼭 따뜻한 물을 먹이지 않아도 되고요. 실온의 물을 먹여주시면 됩니다. 물을 잘 먹였음에도 우리 아기가 며칠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식에 섬유질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채소를 넣었더니 너무 먹기 싫어한다면 과일즙을 좀 먹여주세요.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아기들의 경우에는요, 수분 섭취가 더 많이 필요해요. 막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카락 다 젖어 있고 또 외부 활동 막 하고 나면 땀 엄청 흘리는 아기들은 정말 물을 많이 먹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해도 아기들이 물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 집이 좀 후끈해지고 습도가 여름보다는 좀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많이 찾습니다. 분유량이 좀 많지 않다고 이유식을 잘 먹지 않는다고 물을 너무 제한하시면 아기에게 변비가 올 수 있으니까 식사 시간 1시간 전부터만 조금 물을 덜 주시고 그 전에
그 전에는 물을 충분히 먹여서 아기가 수분 부족이 없도록 애써주세요. 이유식 중기에 들어가면요, 아기가 먹은 음식의 색깔이 대변에 그대로 나타나기도 해요. 블루베리를 먹으면 파란색 변을 보고, 또 여름철 수박을 엄청 먹고 나면 혈변처럼 막 붉은 변을 봐서 엄마를 깜짝 놀래키기도 하지만 그것은 수박변입니다. 질감이 또 많이 있는 중후기 이유식을 먹으면은요, 엄마들이 대변을 보면서 표고버섯이 그냥 나왔네, 당근이 그냥 나왔네, 얘가 안 씹네 이러면서 엄마들이 먹을 때 씹어야지 씹어야지 하지만 아직 아기는 그렇게 잘 씹을 수 있는 이가 없어요. 중후기 이유식 아기가 먹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엄마가 이렇게 질감을 높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요, 아기가 이 질감을 입안에서 다루기가 좀 힘들어지는 이 막 상황이 놓이게 돼요. 그러면 아기가 하는 행동이 꿀떡 삼켜버려요. 그럼 엄마는 왜 아기가 안 씹지? 어떻게 해야 씹게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데요. 꿀떡꿀떡 삼키다 보면 아기가 어느 순간 다룰 수 있게 되고 또 씹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씹지 않고 꿀떡꿀떡 삼키는 경우에는요, 대변에 이유식 컬러가 그대로 색 오색 찬란하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기 변에서 처음 보는 색깔을 발견하거든, 우리 애기 오늘 아침에 뭐 먹었지? 어제 뭐 먹었지? 이렇게 아기가 섭취한 음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오늘 영상 중에 점액변과 코변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아기가 그러한 변을 보거든 변 횟수가 많아지는지, 그리고 건더기가 점점 없어지는지, 혹시 미열과 구토가 동반되지 않는지 엄마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영하로 떨어지면 로타바이러스가 많이 돌곤 해요. 엄마들 노타텍 잊지 마시고 다 예방 접종 경구용 다 하셨죠? 우리 아기들 이번 겨울에는 장염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엄마들, 아빠들, 우리 아기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